마켓비하인드 오늘은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실적 얘기 당연히 좀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정다희 앵커도 이렇게 쭉 일정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빅테크들 심지어는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의 뭐 40%가 넘는 회사들이 이번 주에 몰려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의 실적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 얘기 좀 이렇게 해보는 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진짜 뭐 M7 중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앞서 정다현 앵커 정리한 내용을 보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미국 시장 자체는 부정적인 이슈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드 이슈, 굿뉴스 이렇게. 네, 뭐 지금 뭐 좋든 나쁘든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렇죠. 사실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그 특히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용지표 이번 주에 있죠. 예, 굉장히 좀 예민하게 관심을 가질 텐데 네. 아예 관심조차 없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맞습니다. 네. 지표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거 이제 또 보면은 유가가 또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뭐 비농업 고용자 수 안 좋게 나오고 유가 급락하고 하면 물가 걱정 없으니까 금리나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식으로. 예, 네. 전부 뭐 그냥 good is good, bad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지금 지나가는 것 같고 뭐 대선이 변수라고 하긴 하지만. 대선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관련돼 있는 뭐 비트코인도 예. 아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달러 넘었다고 예. 나온 것 같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될 때 제가 지켜보고 싶은 건 실적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급형 전기차 출시 여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SD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 제시 이런 네. 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가 그 두 개를 다 충족시켜주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는 그냥 가이던스 맞춘 수준이었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준 데다가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를 하면서 내년 그 향후 실적 자체도 줄진 않을 것 같고 전기차 네.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0%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하게 이제 반등을 줬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늘 이제 빅테크들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이제 5개 업체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실 거는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적보다는 향후 그 AI 쪽 관련해서 그렇죠. 투자 이 캐펙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속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지금 사실은 그 지속하기에는 그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주주들의 입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향후에 캐펙스 축소를 줄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버전에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나는 게 이제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네, 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 그 빅테크 실적 발표는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제 향후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빅테크들이 사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쪽으로 해서 수익화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갑자기 혹시라도 좀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 간에서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고국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애플이 아이폰 16 발표했을 때 실망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인텔리전스가 오늘인가요? 내일 발표가 오늘 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관련해서 시장 반응도 좀 체크를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결국 가가지고는 향후 온디바이스 AI를 예. 이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반응이 어떨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저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사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테슬라 사례만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거,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걸 뭔가 쥐어주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게 테슬라 사례에서 우리가 봤던 얘기고 그럼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 즉 알파벳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어쨌든 AI와 관련돼 지금 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들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얘네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라는 네, 네. 부분이라는 거고 그럼 그거가
이번 실적 시즌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AI 실적 수익성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배드도 굿이고 굿도 굿이고. 근데 이렇게 뭐든지 굳인 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감, 우려보다는 불안감 쪽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지금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11월부터 통상적으로 시즈널로 보면은 내년 4월 달까지는 미국이 시즈널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또 강세장을 연출했던 시즌이라 연말부터 내년 봄쪽까지.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나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한 가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누가 당선이 되든. 연말 연초되게 되면 아마 정부 셧다운 이슈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부채 한도 조정. 내년 1월에 협상이 이제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는 또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좀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좀 뒤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일단 끝나야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뭐 미국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노이즈보다는 사실 미국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요즘 돌아가는 게 좀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어요.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고 또 일본은 지금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승부수 던졌는데 뭐 거꾸로 지금 자민당이 져버리니까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뭐 엔저가 또 심하게 나와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초강세가 나오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또 자금 유입이 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선순환이 계속해가지고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그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땐 미국은 사실 미국을 걱정할 건 아니죠. 뭐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그럼 일단 우리 소위 말해서 성악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갖고 계신 기조 추가로 순매수하는 거는 그러면 조금 부담, 왜냐면 과열 얘기는 또 계속 되고 있어서.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빅테크 주식이 최근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아니에요. 주변으로 좀 확산이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누가 당선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누가 되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의 눌림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차후 당선인을 이제 당선인이 네. 포인트를 두고 있는 쪽 그런 그렇죠.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네, 그렇고. 저도 뭐 최근에 지금 주식을 지난주까지는 미국 주식을 지난주 한 초중반까지는 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실적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새로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빅테크가 됐든 주변주가 됐든 지금보다는 일단 대선 끝나고 난 이후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 실적. 일단은 뭐 쭉 있는데 일단 31일 날인가요? 삼성전자 확정치 발표. 네. 요거를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정 발표에서 뭐 영업이익도 9조 1000억대로 예상보다 조금 적고 뭐 매출은 뭐 그냥 고만고만한 거 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선 거 물론 뭐 굉장히 아직은 약하지만 뭐 또 기관도 샀고 등등등 수급도 조금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든 이번 주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나왔고 현대차, 뭐 KB금융 등 주요 금융주들 다 나왔고 해서 결국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내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번 주는 좀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주는 일단 어저께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네. 주가로 확인을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라는 것 자체보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예. 기술적인 패권을 지금 상실했다라는 측면에서 예. 삼성전자의 PBR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 이런 테크 주식이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전자 쪽에서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이냐, 뭐 주가, 뭐 자사주 사가지고 반등시켜주고 이런 거는 큰 저는 의미는 네, 없다고 생각을 단기성일 하거든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31일 날 발표하는 그 실적,
이거 자체보다는 향후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네. 해주고 네.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갖다 확인을 시켜주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예. 기업의 어떤 리밸런싱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상으로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네. 변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시장에다가 시장하고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교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1월 1일 날이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이고 거기서 이재용 회장이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겠냐. 사실 시장에서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회장이 직접 또는 지난번에 전영원 그 부회장이 11월 중에 뭔가 방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것들에서 뭔가가 이제 시장에서 뭔가 삼성전자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성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호함이 좀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그래서 이제 95년도로 기억하는데 구미공장에서 그 핸드폰 500억 원어치 쌓아놓고 그거 불질러 버리면서 예, 예. 이제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이제 변화를 촉구하셨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단호함과 결기가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비대해지고 오래되기 시작하면 관료화되잖아요. 맞아요. 경직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이게 혁신이라는 쪽보다는 안정을 찾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기업이 늙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어느 정도 섰는지 이제 이번에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느낀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그 혁신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위기는 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사실 위기라는 건 또 늘 하는 얘기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얘기 하나 좀 더 해보면 어제 2차 전지 얘기가 좀 있어서 어제 LG엔솔도 그렇고 많이 올라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그 어떤 뭐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테슬라는 또 오늘 또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이게 또 하루짜리 또 그냥 잠깐 반등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2차 전지를 이렇게 그냥 테슬라가 오르면 따라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주와 관련돼서 국내 2차 전지주와 관련돼서 뭔가 좀 어떤 변화에 어떤 그런 조짐들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보이시는지요? 일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요. 우리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네. 이제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 멀쩡하게 잘 거래되고 안정적으로 올랐던 주식들이 급락을 하는 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니면 딴 데는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게 계속해서 지금 순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거 이제 주가 흐름하고 이제 업황의 어떤 반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전기차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장이 가장 크게 기대했었던 거는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를 얘기하면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FSD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상용화 되겠어라는 의문점을 갖고 그렇죠.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내년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까지 해놓고 네. 26년에 대량 양산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테슬라가 오늘 빠졌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급락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네. 오늘은 또 오늘 올라가는 어떤 또 섹터가 생기면은 글로 또 수급이 빠져나갈 거라고 봐요, 보기는. 그런데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 게 불과 1, 2년 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은 배터리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조금 감안해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얼마다, 그게 경쟁력이 있다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보조금을 축소하러 들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배터리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쪽 하게 되면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안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거 공간이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작용을 네. 했지만 해외는 사실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게 화재 폭발의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양산을 발표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연말에 뭐 테슬라 납품한다 얘기도 나왔고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사이즈로 보면 170하고 4680이면 두 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출력이 6배 되고 그다음에 용량이 5배. 배터리 한 팩에 네. 들어가는 그 셀의 숫자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2170은 4000개가 들어가는데요. 4680은 1000개가 들어갑니다. 훨씬 적게 들어 4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배터리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다 공간도 덜 차지하고. 네, 거기에다가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4000개의 배터리 안에서의 불량률하고 1000개 내에서의 배터리 불량률을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안정성의 차이가 그렇죠. 확 날 수밖에 훨씬 덜 없잖아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산이 성공을 하고 제대로 된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생각 밖으로 이게 효과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신차 출시도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겠죠. 관련해가지고 GM하고 지금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 전기차 확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보니까 포드는 또 향후 포드 가이던스도 낮추고 그랬고 네. 뭐 이런 데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부활을 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은 301조 발동을 이제 시작을 네. 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네. 27.5%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맞물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그 업황으로 놓고 얘기하면 최저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림. 근데 이제 그게 왜 올랐어 바닥 구간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동안에 내러티브 효과가 좀 강했었던 거죠. 뭐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엔솔이 수주했다든지 ESS 배터리를 이 저기 삼성이나 그 엔솔이 또 미국향으로 또 수주한 예, 게 예, 있었다든지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나왔었잖아요. 포드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배터리 또 수주도 예, 하고 하기로 했죠. 예, 이게 당장의 숫자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아 이게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그림이 되겠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도 IRA 보조금 그 폐지 얘기 나오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18명 가까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폐지 쪽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좀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속도를 완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배터리 가격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안정성까지 부과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 밖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는 국면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기저에는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향후에 어떤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진짜 4680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을 해 가지고 시장이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죽었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좀 약간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트럼프가 된 말씀하신 대로 IRA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뭐 나는 그 화석연료 쪽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에 지금 별로 관심 없어. 뭐 이를테면 이런 느낌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들이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2차 전지주들한테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게다가 별로 실적도 3분기 실적도 대부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와중에도 뭔가 꾸물꾸물 계속해서 좋아지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격적으로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감안해도 리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등등등 감안하면
뭐 이런 트럼프가 재선된다라는 거가 일종의 하나의 전환점? 그러니까 이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거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역발상 생각도 좀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문득.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트럼프의 리스크가 다소 좀 과장되게, 그쵸, 과하게 좀 부과가 돼 있는 측면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시각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 IRA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은 좀 확인하면서 서서히 이제 터닝을 모색하는 구간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아주 강하게 V자로, 네, 급등하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네, 급등하지, 완만하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키 포인트로 저는 이제 4680 배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양산이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연말 좀 가야 되겠네요. 12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12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문제고. 예. 마지막으로 뭐 이사님도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희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사님한테 뭐 바라는 게 뭐 이런 거 뭐 보면 되느냐, 또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은지, 사실 이런 조언들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30초 정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요즘 저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반등할 때 저는 제약바이오도 조금 비중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그냥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조선이나 바이오 쪽이라든지 여전히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우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눌렸을 때 기회를 한번 보시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은 워낙에 뜨거워서요. 하긴 조선, 바이오, 방산은 조금 이제 눌렸을 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조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